어떻게 해야지 단시간 안에 지방은 최소화하고 몸은 크게 만들 수 있나요? 단시간이라는 존재 조건이 참 저를 괴롭히네요. 단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 없어요. 단시간에 그런 변화를 바라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. 그러나 그래도 단시간, 비교적 단시간이라고 한다면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최대한 중량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몸을 키워나가기 적절한 시기인데 이때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수행의 증가 이런 게 되게 빨리 증가를 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 빠른 변화를 체지방의 증가가 없이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련자 이상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단기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 당연히 전사죠. 아, 저는 그렇게 운동과 이 보디빌딩에 모든 걸 건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. 아, 운동 4개월 차면 보완하고 뭐 어디가 뭐가 있어요. 그냥 다 열심히 하셔야지. 온몸이 약점 추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근육량을 늘리시면 돼요. 아, 저는 뭐 제레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피지크 선수로서는 그래도 멋진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스스로 자부심이 있습니다. 누군가는 까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몸이 그냥 만족이 돼요. 그래서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좀 나랑 차원이 다른 거대한 몸을 한번 가져보고 싶긴 해요. 제레미는 무언가가 그렇잖아요. 뭔가 나 저 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피지크 선수들의 특징이에요. 아 뭔가 나 저거 약간 아,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.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. 근데 이제 그 외 보디빌더들의 몸은 그런 느낌을 못 주죠.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한번 돼보고 싶은 몸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리스 범스테드겠다. 아니 최근에 진짜로 뭐 빌리트 베크도 좋아하지만 여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진심. 있습니다. 매우 있습니다. 예전에 소개팅을 항상 좀 거절하던 편이었거든요.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서 요새는 매우 환영입니다.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. 아, 대회 참가가 크게 의미 없다? 약간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. 건강하게 운동하세요. 때로는 이제 운동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고 막 왠지 오늘은 하기 싫고 바빠서 쉬고 싶고 막 이래요. 흔히 말해서 문태기라고 그러죠. 권태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. 네,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운동을 관둬보는 거예요. 오랫동안. 그러면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절대 운동을 안 그만두게 돼요.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. 마치 우리 정대만이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농구를 관뒀잖아요.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자기 그 열정을 불태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아 아직 멀었죠. 아직 한계를 맛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. 내 한계가 어디까지일까? 정신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한계에 좀 부딪힌 것 같긴 한데 아직 제 생각엔 육체적으로 아직 한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더 끈기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. 아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이랑 별다를 거 없어요. 운동에 대한 접근성이 좋죠. 직장이 곧 운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또 단점이 또 마찬가지로 직장이 운동하는 곳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챙겨 먹기가 되게 어려워. 식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트레이너들이 오히려 운동 시간을 빼서 운동하기도 어렵고 식사 시간을 지키기도 어려워서 몸이 되게 고달픈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트레이너인데 운동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한다면 그 트레이너는 이제 일거리가 없는 트레이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능한 트레이너 수업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또 유능한 트레이너일 수도 있겠죠. 아 당연히 있죠. 연애는 뭐 항상 하고 싶은데 연애를 혼자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발 연애를 하세요. 뭐 연애 안 하시나요? 이런 질문이 항상 저는 이제 속상해요. 연애 나도 하고 싶고 근데 뭐 내 맘대로 되냐고요. 인스타 많이 봅니다. 해외 셀럽들 많이 참고합니다. 제가 무슨 팬사인들을 할 정도인가. 근데 뭐 열면 많이 오실까요? 많이 올 거면 할게요. 아니요 그때 당시는 확신은 없었고 사실 그냥 흘러 가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거랑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게 일치를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운동은 가르치는 직업이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거지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르치는 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트레이너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오프화이트 조던은 시카고 정말 드림슈즈입니다. 너무 예뻐요. 근본템은 아닌데 콜라보템 중에서는 제일 갖고 싶은 그건 구할 수 없는 그거는 안 돼요. 그게 정돈된 플랜을 얘기하는 거라면 예스가 되겠죠.
저는 뭐 오랜 시간 축구를 좋아했습니다. 호나우두, 호돈신이라고 해요? 호돈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. 박지성을 또 굉장히 응원하면서 옛날에 아인트호벤 때부터 맨유 시절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경기를 챙겨보던 그런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e스포츠,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봤고요. 요새는 조금 이제 안 보는데 저는 이제 T1의 페이커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.